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이동뜨기입니다. 자이언트한 가방 만들다 보면 실이 참 어중간하게 남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다 저의 자투리 실들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투리 실로 배색하여 만든 자이언트한 가방을 가져와 봤어요. 이 가방은 몸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방끈까지도 예쁘게 배색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배색해서 가방을 만들고 나니 귀여운 롤리팝 사탕이 생각나서 자이언트향 캔디백으로 이름 붙여봤어요. 이름 어떠시나요? 이게 실을 하나씩 자르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귀찮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쉽게 캔디백 만드는 과정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지고 있는 자투리 실 색상을 멋지게 조합해서 귀여운 캔디백 같이 만들어봐요. 캔디백은 가로 20cm, 세로 17cm 정도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안에는 팩트, 그리고 차키, 립스틱 정도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시고, 아쉽게도 핸드폰은 Z플립 정도 사이즈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좀 넉넉하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한 코 정도 더 늘려가지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백이동 뜨개. 준비물은 자이언트향 색상 1 700m, 자이언트향 색상 2 550m, 가위, 실, 바늘입니다. 천을 벗겨내서 솜을 10cm 정도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고 끝에는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하고 위로 해서 이 긴 실을 이 뒤쪽으로 가게 한 다음 앞으로 나오게 해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V자를 한번 잡아 당겨주세요. 이 부분을 잡고 이 긴 실로 이 고리 모양을 조절해 줄 거예요. 쭉 당겨주시고 고리가 일정해야 가방이 예쁘게 나오는데 저는 밑단의 고리를 4cm로 해줄 거예요. 저는 시작 전에 미리 이 엄지 손가락에 4cm 그리고 위에는 5cm 고리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4cm, 5cm를 미리 표시해 두었어요. 그럼 4cm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한 개의 고리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리를 만들어 볼 텐데 저희는 이제 촘촘하게 뜨기 때문에 이렇게 고리를 넣어서 빼면은 좀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고리 부분이 넉넉했을 때 하는데 이렇게 고리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막 흐물흐물해지고 모양이 안 예쁘게 나와서 저는 이렇게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고리 뒷부분에 대고 그리고 왼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집어넣어줘요. 다음에 이 앞에까지 나왔을 때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당기면 집게 손가락이 안 아파도 이렇게 쉽게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4cm가 맞는지 체크해주고 가운데 손가락을 넣고 왼쪽 손가락으로 집어준 다음 엄지와 검지로 당겨주기. 가운데 손가락으로 문 앞에 놔주고 왼쪽 손가락이 실을 넣어주고 넣어진 고리를 엄지와 검지가 마중 나와서 데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cm 맞는지 봐주시고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 검지
4cm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 엄지, 검지.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고리를 만들어줬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 고리는 저희가 이렇게 가방을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리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여긴 4cm가 아닌 5cm로 만들어주세요. 5cm. 그럼 이렇게 해서 기둥고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1단 시작해 볼게요. 1단은 이 고리 바로 밑에 있는 이쪽 고리에다가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손가락이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왼쪽 손가락이 밀어주고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때 이런 잘림면이 안 보이게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완성도 있는 가방이 나오거든요. 잘림면이 보이면 안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5cm 맞는지 확인해주고. 밑단을 할 때는 조금 손가락이 아프시더라도 이렇게 빡빡하게 하고 있다면 맞으시는 거,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빡빡하게 터줘야 이쪽 이제 밑에 부분에 구멍이 안 생기거든요. 이거 헐렁헐렁하게 아 뭐 뭔가 편한 것 같은데 하시면 잘못 뜨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빵꾸가 뚫리실 거예요. 늦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뒤돌아가셔서 헐렁헐렁 하시면 다시 떠주세요. 이렇게 네 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도 이 부분만 지나면 아주 아주 편하니까 가운데 잘리면 보이죠? 잘리면 숨기고 이제 마지막은 아까 첫 번째 고리 바로 옆에 넣어줄 거예요. 구멍을 찾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대고 왼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넣고 엄지와 검지로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섯 개가 완성됐으면 1단이 완성된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저희는 2단을 시작할 건데 2단은 여기부터 시작할 건데 저희가 이제 색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제 다른 색깔 실을 준비해서 10cm 정도 아까처럼 잘라서 솜을 제거해주세요. 저는 미리 제거를 해놨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리와 고리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 고리 보이시나요? 마지막 고리 만든 부분에서 이 고리에 이 실을 넣어주고 매듭을 한번 줘주세요. 한번 그리고 한번 하면 또 풀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매듭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왔고 다음 들어가야 할 자리 이쪽 고리 있죠. 이쪽 고리에 그대로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 엄지, 검지 해서 똑같이 5cm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제 고리를 만들어줄 때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이렇게 헐렁헐렁해지잖아요.
이때 이 옆에 있는 1단의 고리를 옆에 딱 붙여준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 엄지, 검지 그게 맞는지 확인. 여기도 여기랑 딱 붙여준 다음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 엄지, 검지 잘리면 없애주고 5cm 붙여주고 붙여주고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 엄지, 검지 그리고 다음은 왼쪽으로 넘어갈 건데 아까 저희가 1단 할 때는 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저희가 이제 가방 모양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 매듭 있는 쪽 위로 가줄 거예요. 위로 가준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붙여서 넣어주세요. 특히 여기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딱 붙여주고 고리를 만들어줄게요. 잘린 면은 없애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2단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3단을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2단에서 나온 베이지 색깔 실, 아까 전에 1단에서 나온 갈색 실 있잖아요. 이 갈색 실을 그대로 이 위쪽으로 가져와서 베이지 색 위에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3, 5cm. 저는 그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한꺼번에 뒤집던데 저는 이렇게 그냥 만들면서 모양을 가방 모양을 잡아주는 게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가방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모양을 조금씩 다 뒤집어 줄 거예요. 지금 저희 가방 바깥면은 이거고 여기가 안쪽 면이 될 거예요. 지금 실이 이쪽 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3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 베이지색 실이 이 베이지색과 닿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 해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있는 베이지색 실도 이 베이지색과 붙인 다음 가운데 손가락 붙이고 또 넘어가는 부분은 더 좀 힘을 더 줘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여기 좀 더 많이 당겨요. 이렇게 해서 3단까지 됐습니다. 이제 4단 해볼게요. 4단은 베이지색으로 바꿔주고 갈색 위에 이 베이지색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차단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가방 모양이 잡힐 거예요. 차단까지 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단만 더 떠줄게요. 5단이 6단. 6단은 베이지색으로 마무리해 줄 거예요. 갈색 실은 놔두고 베이지색을 실을 올려서 잘린면 없애주고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 엄지, 검지. 6단 하실 때는 저희가 마무리를 어차피 다 실 조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고리 사이즈를 뭐 잘 안 재주셔도 돼요. 그냥 막 해주셔도 나중에 어차피 사이즈 조절을 다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안 떠주셔도 되고 그냥 잘린 면만 없는 것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6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6단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옆에서 V자 모양을 세주시면 되는데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V자 모양은 다섯 개가 나오면 되고 고리가 하나 있으면 딱 6단이 맞아요. 이제 6단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가방을 연결해 줄 텐데 이 베이지색이 마지막에 나왔으면 이 갈색 실로 이 고리를 다 통과를 해 주실 거예요. 맨 바닥을 했던 실로 이 고리를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이 끝쪽을 잡고 여기에서 이때 이 베이지색에 있는 고리가 빠져나오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표시를 하고 갈까요? 잠시만요. 전 이 핀으로 여기 살짝 이렇게 찔러 줄게요. 이 실을 이쪽부터 안에서 바깥으로 넣어줍니다. 하나,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둘, 안에서 바깥으로 셋, 안에서 바깥으로 넷, 안에서 바깥으로 여섯. 우리 핀을 빼주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하면 잡아 당겨줄 건데 이렇게 한번 하면 힘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반절 나눠서 먼저 한번 쭉 당겨주고 정도 나왔죠? 고리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 고리를 조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 갈색 실이 나온 부분의 바로 옆부분, 이게 첫 시작으로 놔주시고요. 이 고리부터 이제 잡아당겨 주실 텐데, 이 고리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을 이쪽을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을 조금 당겨 주셔야 되고, 여기 모양을 조금 당겨 주시려면 여기 밑에 있는 V자를 잡고 이 부분을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튀어나오지 않게 여기 V자를 잡고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가방을 다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여기 이제 갈색 실이 나온 부분에서 바로 옆 고리에 이 갈색 실이 지나간 부분 바로 밑에 구멍에 이 긴 실을 이렇게 넣어 주면서 가방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베이지색 실을 오른쪽 손으로 잡고 이쪽 손 엄지 검지 해서 끌어와 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갈색 실을 해야죠. 갈색 실은 왼손으로 잡고 이 뒤에 쳐서 검지 검지 그다음에 베이지색 실 이렇게 뒤에 붙여서 검지 검지로 끈이 두 개 실로 하기 때문에 조금 통통해지거든요. 너무 통통한 끈이 싫으시다 하시면 그냥 단색으로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정도 만들어주셨어요. 더 길게 해도 되시고요. 전 10개에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마지막 고리는 조금 더 길게 빼서 둘, 셋, 네 개가 있고, 반대쪽에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도 다음에
이쪽 고리에 이 고리를 아래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 고리가 나오죠. 이 고리에 나머지 실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한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여기도 아까 겉에 천을 벗겨서 겉에 천도 10cm 정도 잘라주시고 베이지 색상의 실도 10cm 정도 잘라주세요. 솜을 빼주셨으면 한 2cm 정도 남기고 이 부분에서 매듭을 한번 줘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 정도가 남아야 돼요. 두 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하실 때는 이 고리 바로 옆에 이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 들고 다니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전 바늘로 한번 마무리를 다시 줘줄게요. 이렇게 바늘 갈색 실을 준비했어요. 바늘을 뒤로 가게 놓고 앞에 있는 실을 두 번 돌려준 다음 바늘을 잡고 왼손으로는 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바늘을 잡고 쭉 빼주면 이쪽에 매듭이 지어졌어요. 이쪽 이 부분을 실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떠줄게요. 같이 뜨고 이 구멍 안에 바늘을 넣어주고 한번 당겨서 머리에 지어주고 한번 더 그리고 이 안으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통과시켜서 이 바늘이 어디로 나올 거냐면 저희 고리가 마지막 끝나는 부분 이쪽 고리에서 이 갈색 부분으로 나올 거거든요. 한 다섯 번 정도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갈색의 한번 떠서 갈색 실을 이 뒤로
두 번 감아주세요. 다음 바늘 오른쪽은 바늘 잡고 왼쪽은 이 실 잡고 쭉 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달랑거리면 안 되니까 여기를 한번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 실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깔끔하게. 그럼 이렇게 해도 안 빠져요. 아직 이걸 넣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고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절대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이 부분은 이 옆쪽으로 이 옆에 있는 고리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부분에 실을 숨겨도 되는데 조금 하다 보면 그게 막 밖으로 빠져나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약간 실이 보이는 게 지저분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잘라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저와 같이 자이언트한 네, 두 가지 색을 배색해서 만든 자이언트향 캔디백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